여러분 오늘도 꿀팁파일 무료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란 참고해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캠핑카 여행 총정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캠핑카 여행 에피소드 잘 보고 오셨나요? 초보 캠퍼분들이랑 혼자서 캠핑카 타고 여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총정리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여행 코스, 캠핑카 정보, 유용했던 준비물, 유의사항, 총 경비 정리, 그리고 가성비 좋았던 차박 오토 캠핑장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캠핑카는 살 때와 팔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제가 캠핑카 여행을 해보니까 크고 높다 보니까 뭐 주차할 곳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막 좁은 골목은 못 다니고 되게 제약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렌트를 할 수 있을 때 캠핑카 여행을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15박 16일 동안 저의 여행 코스를 말씀을 드리면 인천 차고지에서 차를 빌려서 춘천, 양양, 강릉, 울진, 포항, 울산, 부산 이렇게 다녀왔어요. 전체 다 돌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도 한정적이고 이 렌트비가 상당히 그래도 비싼 편이더라고요. 저는 이번 연도 여름이나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캠핑카 정보 먼저 알려드릴게요. 캠핑카 종류는 카라반, 캠퍼밴, 폴딩 트레일러, 트럭 캠퍼 등으로 나뉜다고 해요. 캠핑카 여행을 위해서 카라반을 먼저 구매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제가 직접 해보고 나니까 구매하기 전에 이렇게 렌탈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캠핑카 렌탈을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캠핑카 렌탈하는 곳이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또 있어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곳은 생각보다 더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 최소 한두 달 전에는 미리 알아보고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여기 광고 아니고 코카투 캠핑카에서 렌탈을 했는데요. 저와 16일 함께한 차종은 오페라라는 캠핑카였습니다. 캠핑카 렌탈료도 업체별로, 차종별로, 그리고 일자별로 이렇게 상당히 다르던데요. 평균 1박에 20에서 70만원 정도 이 선이더라고요. 해외 캠핑카는 더 비싸고요. 그리고 렌탈 가능한 것 중에는 레이, 차박용 레이도 있었는데 그거는 1박에 한 10만원 미만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장기 여행이라 잠자리도 생각을 해서 오페라로 렌탈을 했고요. 오페라는 제가 대여한 업체 기준으로 평일에는 28만원, 주말에는 36만원, 그리고 성수기에는 40만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장기 대여라서 할인을 받았고요. 장기 대여가 좋은 점은 그 캠핑카 용품도 원래는 추가로 이렇게 비용이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다 포함을 해서 서비스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 대여로 할인을 받아서 1일당 17만원을 받으셨고 그래서 16일 하니까 272만원, 부가세 별도라 27만 2천원, 그래서 저는 이제 300만원 돈이 이제 렌탈비로 나갔고요. 캠핑카 대여 조건은 만 26세 이상, 그리고 운전 경력은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제가 렌탈한 오페라 기종은 2종 보통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10인 이하는 2종 보통으로 가능하고 15인 이하는 1종 보통, 15인 이상은 1종 대형으로 이렇게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유의할 점은 대인, 대물, 자손 종합 보험은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가입 포함한 가격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자차 보험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차의 경우에는 계약할 때 이제 개인별로 별도로 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캠핑카는 직접 픽업하러 가셔야 됩니다. 근데 홈렌탈이라고 또 집까지 이렇게 캠핑카를 가져다 주는 서비스도 있대요. 이거는 별도 탁상요금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추천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가지고 가고 왔는데 고생을 해서 요 오페라의 내부나 유의사항은 요 카드뉴스 클릭을 해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캠핑카 여행 끝나고 나니까 챙겨가니까 좋았던 준비물, 그리고 정말 필요 없었던 준비물이 확고하게 나뉘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험 기반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보통
자차로 가는 분들은 차박 캠핑할 때 챙겨야 할 준비물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이 서비스로 챙겨주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준비물이 확 줄었는데 자차로 갈 분들을 위해 먼저 준비물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캠핑용으로는 캠핑 의자, 테이블, 캠핑 램프, 타프나 텐트, 아이스박스,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요리용으로는 버너, 코펠, 수저, 식기도구, 그릇, 가위, 가스총, 캠핑카 내부에 숙면할 때는 담요, 베개, 1인용 전기장판, 모기장, 그리고 기타로는 물티슈, 세면도구, 수건, 화장품, 보조배터리 이렇게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챙겨갔었을 때 이제 좋았었던 거는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모기약, 그리고 수건은 정말 여유분 많이 챙겨가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블루투스 마이크, 심심하거든요. 그리고 캠핑카 꾸밀 수 있는 용품도 정말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저번에 40,000원으로 정말 감성 있는 캠핑카를 만들었었잖아요. 그것도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비용이랑 만드는 방법 제가 상세하게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편한 슬리퍼, 그리고 셀카봉, 담요 이 정도. 아 그리고 여러분들 물티슈, 물티슈는 정말로 유용하더라고요. 물티슈는 최대한 많이 챙겨가세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같이 초보 차박 캠퍼분들을 위해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야 돼요. 캠핑카 앞이랑 문 뒤가 확실하게 닫혔는지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뒤가 열려있던 적도 있었어요. 진짜 위험할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오페라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림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는 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시리얼이랑 막 종이봉투로 이렇게 가렸었는데 여러분들은 뭔가 가림판용으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때는 꼭 통풍! 정말 통풍 중요합니다. 오페라는 2층 그 자는 곳에 통풍할 수 있는 창문이 있었어요. 또 유의할 게 아침에는 이 통풍 후에는 창문을 꼭 닫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계속 열려있다 보면은 깨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 혼자서 캠핑하고 정신없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창문을 열고 달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운이 좋았죠. 세 번째로는 여행 가는 곳의 날씨랑 풍향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우산! 준비물에서 우산도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캠핑카 빌릴 때 꼭 앞뒤, 옆면 사진을 정말 정확하게 찍어두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캠핑카 반납할 때 사다리랑 바퀴 쪽에 좀 금이 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 모르겠어요. 약간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뭐 부딪혔거나 그러면은 딱 뭐 소리가 들리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가지고 약간 억울한데 제가 이거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놨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억울할 일은? 다섯 번째,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꼭 차키를 가지고 가세요. 이게 바람에 문이 잠기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유의사항 끝나고 마지막쯤에 진짜 저한테 있어서는 웃겼던 에피소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오토캠핑장이 아닌 경우 화장실이 주변에 있는지 꼭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 안에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없는 캠핑카가 많잖아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 사유지 혹은 무료 캠핑장일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무료 캠핑장을 제가 두 곳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두 곳 모두 제가 미리 허가를 받고 차박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을 하고 갔던 곳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는 무조건 챙겨갈 것. 이 뒷 마무리가 깔끔한 분들이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겠죠? 마지막 아홉 번째로는 화재 사고에 유의하기. 아무래도 캠핑을 갔을 때 뭔가 캠프파이어를 한다든지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이런 불을 쓰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화재는 꼭꼭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의 15박 16일 동안 총 얼마를 썼는지 제가 또 이걸 또 정리를 해봤어요. 캠핑카 렌탈비 1박에 17만원, 16일 부가세 별도에서 299만 2천원 들어갔고요.
주유랑 톨게이트 비 합쳐서 343,700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장과 무료 캠핑장일 경우 주차장 이용 요금이 391,400원. 캠핑 장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도 캠핑 장비를 구매를 해서 갔었는데 이 캠핑 장비 요금은 317,840원. 식비, 식비는 675,690원. 저 같은 경우에는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마트 가서 조금 한꺼번에 쟁여놓고 그리고 아침에는 조금 간단하게 먹었던 편이고요. 점심은 그래도 여행이니까 최대한 현지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기타, 저 춘천 갔었을 때 레저했던 비용, 그리고 약국, 그리고 생활용품 이런 거 사는 데는 11만 1000원 나왔고요. 총 비용에서 483만 163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영상이 길어져서 제가 다음 편에는 차박 오토 캠핑장을 제가 갔었던 여행 코스대로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장점, 단점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뭐 가성비 좋거나 저의 여행 코스처럼 캠핑카 여행을 할 분들은 다음 영상까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 찍을 때까지 궁금한 점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더 Q&A 영상까지 한꺼번에 찍을 테니까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마지막 쿠키 영상으로는 아까 제가 웃겼던 그 에피소드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 오늘 캠핑카 여행 총정리 꿀팁이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여행 꿀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니 이게 이 에피소드가 뭐냐면 제가 포항에서 엄청 진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잖아요. 그때 보통은 이게 캠핑카가 밖에서 잠그지 않으면 뒷문은 안 잠겨요. 잘 안 잠겨요. 그냥 뒷문으로 나가서 이제 씻으러 갔어요. 그래서 씻으러 가느라 옷도 되게 간편하게 입고 갔는데 아니 다시 차로 돌아오니까 차 문이 잠긴 거예요. 제가 키를 안 들... 아니 분명히 문이 열고 나왔는데 문이 잠겼어요.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차키랑 그 안에 옷 다 있고 앞문은 당연히 잠겨있고 혹시 몰라서 확인하러 갔는데 잠겨있었어요. 와 진짜 그래서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당황해서 한 3분 동안 멍 때리고 있다가 캠핑카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얘기를 못하는데 이 캠핑카 사장님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수리공을 부르는 방법과 하나는 이 캠핑카만의 정말 힘든 방법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수리공 해주시는 분은 너무 멀었고 비용도 조금 상당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알려준 방법으로 해보자. 몸을 꾸겨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제 맨 첫 영상 보시면은 제가 아령을 들고 갔어요. 운동한다고 까부느라 그 열어야 하는 곳에 제가 아령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워서 안 열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로 10분 정도 혼자서 진땀 빼다가 군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인분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겨우 열고 너무 감사해서 기프트콘 보내드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와 여러분들 진짜 캠핑카가 뒤가 혹시 모르게 자동적으로 잠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키를 꼭 손에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제가 나는 프로 유튜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런 긴박하고 내가 힘든 거를 영상으로 찍어야지 이게 담기잖아요. 캠핑카 여행 에피소드에. 근데 저는 이번 캠핑카 여행 때 그런 거를 하나도 못 담았어요. 되게 웃겼던 거 많거든요. 사실 이 캠핑카 여행은 제가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 없었어요. 요즘에 차박 캠핑도 뜨고 이런 캠핑카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총정리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쿠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